책은 이런 거 썼는데, 선생님들, 여기 선생님들께, 마을 선생님들께 추천드릴 책은 요거 학부모 상담 119. 결국,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, 학부모와 소통이 돼야, 모든 100%. 아이의 문제는 누구와 연관이 있어? 네? 그렇죠? 네, 부모님하고 연관이 있어. 네, 그거를 해결하려면 교사가 결국은 학부모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. 그래서 부제가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소통의 기술입니다. 이 책도 뭐 추천드리고, 그다음에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은 아름답지 못했던 정말 지긋하게 고생 많은 교단 수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은 얘네들은 왜 내가 도우러 왔는데 이 태도가 이 모양이야? 라고 생각이 들 때, 요걸 읽어보시면, 애들이 그렇구나 하는 걸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.